잘 지냈어요, 차 검사님? 아니요, 그쪽은요? 은 변호사님? 잘 지냈죠, 아주. 좋겠군요. 좋죠. 단도직입적으로 묻죠. 정말 사겨요, 둘이? 대답할 의무 있나요, 내가? 난 알 권리 있는데. 그 알 권리 아무데나 갖다 붙이더라. 짜증나. 누군 안 나요? 나 은변 참 만나고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. 아 근데 왜 하필 당신이야? 나야말로요. 나도 그쪽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하필 사귀어도 뭐 이렇게 이쁜 여자랑 사귀었었나 되게 마음 상하고 그렇거든요. 뭐래. 참 지랄도 풍년이구나. 그래서 말 안 해줄 거예요? 아 정말 둘이 사귀냐고요. 네 사귀어요. 왕이구나. 그럴 줄 알았어. 아니 진짠데? 그럼 그렇지. 지우기가 날 두고. 아 너를 두고? 이 여자야? 어. 갈까? 야야야 연봉이 너 괜찮아? 너 얼굴이 이상해. 가끔 숨 쉬는 거 까먹어 갖고. 야 그게 까먹어져? 여친인 척 했다고 그렇게 구박하다니 뭐예요? 그냥 뭐 나는 내 부하 직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. 아하 그 뭐랄까 네가 뿌린 씨앗을 내가 다 걷어줬다고 나 할까? 에쓰! 야 근데 너 내가 진짜 너무 만만해졌지? 네! 이게 진짜 보자보자하니까 접견 늦었어요? 접견은 아까 늦었지. 들어가. 나 갈게. 병원은 괜찮겠어? 응. 해열제 먹고 푹 자면 돼. 알잖아. 나 땀 뻘뻘 흘리면 괜찮아지는 거. 그래 그럼. 들어갔다가. 차라도 하고 가, 응? 이러지 말자. 내가 널 너무 사랑했어. 그래서 늘 돌아오는 사랑이 부족했고 목말랐어. 나만 늘 애타는 것 같았단 말이야. 근데 떠나고 보니까, 헤어져 보니까 그래도 너더라. 갈증나 죽더라도 네 옆에 있고 싶더라, 지우가. 어떨까 나
안 오는 줄 알았어요. 좋아해요. 나 변호사님 좋아해요. 나 좋아하지 마. 모든 시작이 진행되는 건 아니다. 시작하자마자 멈추는 것도 있다. 시작은 늘 두렵기에.